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화엄경 책포 펴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소. 내 느낌만 그런가? 지난달에도 했지요? 이 화엄경 80권 39품 중에 오늘은 10통품이 이게 28번째, 28품인데 잘 안 돼? 부처님이 화엄경 설하신 전체 그 분량을 7처 9회 7군데서 9번에 걸쳐서 법문을 설하셨다 그랬지요. 이게 지금 여기 지난 27품 10정품, 28품 10통, 29품 10인. 그래서 지난 10정품부터는 제 7회에 해당이 돼. 9회 중에. 그래서 야마천 타화자재천까지 자리를 옮기셨다가 다시 보광명전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제 이 27품부터 법문을 다시 설하시게 되는데 보광명전은 첫째,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제7, 여러분은 다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열의 명호품부터 이제 두 번째 보리수하의 정각을 이루어서 그걸 법보리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6품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보광면전으로 옮겨서 열의 명호품부터 다시 6품을 설했죠. 이 10정, 10통, 10인품은 그 열의 명호품에서 숱한 질문을 해요. 부처님한테. 그래서 그 질문 내용 중에 부처님 세계는 어떤가, 부처님이 되면은 그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질문하는 것 중에 이 십정, 십통 이런 내용도 질문을 했어. 그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발심해서 부처님 될 때까지 이 단계적으로 쉬운 두 단계를 얘기해 놨죠. 십신이 십주, 십 10행, 10해향, 그 다음에 10지, 그게 50이고 그 다음에 51가 등각, 그 다음에 묘각. 등각할 때 그 각자는 부처님이란 얘기고 등은 부처님하고 평등한, 동등한 지위란 얘기고 묘각은 미묘할 묘자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부처님의 본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52단계 중에 최초 십신이는 믿음이라고 해서 믿을 신자를 썼고 그 다음에 십주는 머물 주자인데 어디에 머무느냐? 부처님 동네에, 부처님 집안에 들어가서 머문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처님 동네에서, 부처님 집안에서
생활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부처님 저 씨앗들이요. 우리가 부처님 종자예요. 왕대밭에 왕대난다고 부처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집안에 들어가서 10행, 10해양까지를 적어도 거기서 살고 있는 정도는 그 지위가 삼현이라, 성인 전에 현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삼현 십성 그러는데 10주, 10행, 10해양을 삼현이라 그러고 초지, 이지에서 10지, 법운지까지가 성인위라, 제1환위지에서부터. 그리고 제10 법운지까지 보살이 성인이 중에 이제 제8지를 부동지인데 거기서부터는 무공용행이라 그래서 부처님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보직을 받고 구지해서 이제는 부처님 역할을 다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부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거의 다 갖춘 분들이에요. 그래 여기에 이제 10지 이후에 성인 중에 11번째는 등각이라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부처님하고 똑같아져. 부처님하고 똑같아지는데 이 그 경계를 등각의 경계와 묘각의 경계를 부처님 경계는 어떤가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해서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 십정, 십통, 십인, 또 아승지품, 열의 수량품, 뭐 보살 주처품에서 11품이 있어요. 이 제8회에. 그런데 그 마지막 열의 출연품하고 이세간품은 마지막 단계인 묘각의 경지를 설하고 그 앞에는 이제 등각의 경지를 설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등각이라는 건 그대로 이제 부처님인데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지요. 십정품, 십정이라는 것은 삼매를 얘기하는 건데 이 정도면 모든 것이 부처님하고 동등한데 왜 부처라고 하지 않고 보살이라고 하느냐 그 법문 했지요. 그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실라나 몰라. 왜 모든 것이 부처님하고 똑같은데 보살이라고 했을까? 그 대목이 요즘 왜 요즘 세상에 우리 눈에 중생 수만큼이나 부처님이 많다는데 부처님은 한 분도 보이지 않는가 여러분이 의문시하는 그 대목이 대답이란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부처님이 부처 대선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원력에 의해서 완벽히 부처를 이루고 나서 그 이후의 행동은 모든 것이 원력에 의한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그 원력이 뭐였어요? 내가 부처가 되고 나서는 모든 중생을 부처가 될 때까지 이렇게 전부 구제해 주겠다. 제도하겠다. 그런 뜻이잖아. 제도하기 위해서는 고정적으로 이렇게만 한다라고 하는 게 없지요. 열이면 열, 천이면 천, 사람 마음이 다 제각각이고 똑같은 음식을 해놔도 이 사람은 맛있다, 저 사람은 맛없다, 이 사람은 짜다, 저 사람은 싱겁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해주는 사람으로서는 그 입맛에 다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방편이 수천, 수억이야. 중생이 열이면 방편이 열이요, 중생이 억이면 방편이 억이요. 부처님 몸뚱아리도 억이면은 억개로 변화를 해줘야 되고 천이면 천으로 변화를 해줘야 돼. 마음 씀씀이도 천이면 천가지 만이면 만가지로 자꾸 변화를 해줘야 돼. 왜? 일단은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으려면은 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해줘야 말을 따르잖아. 그래서 내 마음에 들게 해놓고 이것은 이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자꾸 유도해서 교화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저기 십지품의 제5지 난승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의 행위가 전부 중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즐거워하는 쪽으로 바라는 쪽으로 해주게 돼.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해줘.
춤을 춰달라면 춤을 춰주고 노래 불러달라면 노래를 불러주고 밥 달라면 밥 주고 고기 달라면 고기 준단 말이에요. 주는 사람 입장에는.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야들이 다 크기 바래고 스스로 돌락 안 하고 지가 찾아 먹을 때까지는 키워줘야 될 거 아니라. 그게 이제 어른의 마음이고 부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부처가 된 뒤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보살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 현재의 보살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여기에 다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부처님이요. 그 이름만 부처님 하지 말고 부처님의 이름에 걸맞는 부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요. 오늘 법회 이걸로 다 마쳤네. 그 지난번에 십정품 이거는 이제 등각 부처님의 경계라. 이 경계는 적어도 이 정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부처님의 능력을 얘기해. 그래서 이 지난번 등각 정은 10이라는 수는 만수를 원만한 수를 얘기해요. 그런 게 그 이상 끝없는 10이라는 수는 8만 4천도 되고 10만도 되는 거예요. 필요한 수만큼. 그래서 그 원만한 수를 10으로 표현했고 그래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중생이 내가 제도하기 위해서는 중생이 상대잖아. 상대가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그 경계하고 상대하고 하나가 돼버리는 상태를 삼매라고 그랬죠. 그 상대를 알려면 상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돼야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법문 듣기 위해서 마지막에 마음 가다듬고 준비하는 자세가 뭐였어요? 입정 그랬죠. 그 입정을 너무 짧게 해가지고 마음 준비가 다 되는가 모르겠어. 그 시간은 여러분이 법문을 부처님 대신에 설하는 법주하고 법사하고 청중인 여러분하고 이렇게 딱 삼매로 통해서 하나가 돼가야 돼. 그래서 그 순간에 법사는 법문 들으는 청중의 근기를 살피고 그 근기에 맞게 이제 일러줘야지.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가슴속에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같은 말을 하나만 얘기해도 여러분이 다 제각각 아이고 저 얘기는 내 얘기네 그러지. 그러죠? 네. 네. 그것이 뭔 뜻이냐? 내가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삼매예요. 아셨죠? 그래서 모든 법문을 듣고 하기 전에는 항상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끊고 삼매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하나로 통일된 상태가 삼매거든. 두 쪽만 나도 안 돼. 두 쪽만 나도. 그러니까 하나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람이 눈 가지고 귀가 생긴 뒤로 이것이 굉장히 귀찮게 돼서 처음에는 눈이 필요하고 귀가 필요한데 중생이 이런 공부를 하려고 막상 시작해보니까 이 눈이 걸거치고 귀가 걸거쳐. 자꾸 안 봐야 되는데 보여지고 안 들어야 되는데 들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후천적으로 자꾸 수행을 어떻게 한다? 보이는 것을 안 보이게. 그런다고 보이는데 안 보이게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보면서도 못 본 척 할 수 있는 수행을 해야 되고 들리는 것도 안 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된다고. 곁에 뭐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맛있는 것이 코로 솔솔 냄새가 나도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무감각하게 참는 게 아니고 전혀 냄새가 내 코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야 돼. 그렇게 되면 공부가 이제 무르익어서 어느 곳 어느 때나 풋을 해도 걸림이 없고 내 마음먹은 대로 자유자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오늘 십통품이라는 건 뭐냐, 이 통할 통자인데 신통이라는 거예요. 신통이라는 건 뭐예요? 자유자재하다는 뜻이에요. 자유자재. 우리가 그동안에 기초교리에서 신통을 몇 가지로 배웠어요? 크게 부처님이 통했다는 신통 다 통하려면 몇 개라고? 육신통 그랬죠. 육신통 여섯 가지.
여기 하은경에서는 십통이라고 했을까? 십신통. 열이라는 건 만수요. 이 만수의 열 십신통을 육신통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 여섯 통을 그 안에 들은 것 세 개를 삼명이라고 해서 삼명육통이라고도 그러죠. 삼명육통이라 왜 여섯 중에 어떤 것이 삼명인지 알아요? 명은 밝을 명자를 썼는데 요거는 천안통을 그 삼명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숙명통이라고 들었죠. 숙명통이 삼명 중에 하나고 누진통이 삼명 중에 하나예요. 그 색을 육신통 가운데 삼명이라고도 하고 그냥 육신통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신통이라는 게 뭐냐 아까 말했듯이 이게 부처님의 능력, 부처님의 경지에서 볼 수 있는 능력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육신통, 십신통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이 과장이 빼놓은 자료 봤죠? 이게 열 가지 신통인데 그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신통이라는 건 이런 신통이 있으면 세상에 첫째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신통이라는 건 모든 것에 자유자재하다 이런 뜻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결국은 이 신통은 뭐예요?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할 수 있는 내 몸뚱이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쓴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작용이라 작용, 대작용. 크게 보면은 이 육군의 작용이 자유자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육군의 작용이 마음먹은 대로. 그 마음먹은 대로가 어떤 건가? 내 요즘 저기 서울 한번 가려는데 요즘은 나이도 먹고 자동차 타면 멀미도 하는 것 같고 귀찮은데 그냥 내 생각으로 아이고 서울 견지동 조계사 법당에 한번 쉭 가보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법당 가장자리에 딱 앉아있는 이번 주는 도솔천에서 어떤 법문 하시는가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면 착 도솔천 법회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이게 신통이라 이게 이런 능력.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장애가 없다 이런 뜻이야. 그 장애가 없으려면 그동안에 얼마나 쌓아놓은 게 많았을까. 아 요즘 대통령 되면 어디 가겠다고 하면 그냥 앞에서 사이도카들이 길을 탁 터주고 가시라고 신호등도 그냥 전부 파란불로 싹 바꿔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장애가 없어. 그런 권력이 있고 그런 복덕이 있어서. 그러듯이 내가 도솔천에 가는데 날라가든 생각으로 가든 전혀 장애가 없는 거야. 이 몸뚱이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보리수화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3000년 후가 됐든 3000년 전이 됐든 끊임없는 법문을 몸뚱이 움직이지 않은 채로 그대로 가셔서 법문을 다 현장에서 하시고 그 몸이 천 개, 만 개 쪼개질 수 있어서 여기서 이 법문을 하고 계시면서도 저쪽에 동시에 이 법문을 하고 계시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자신이 없는가 대답이 한 사람밖에 없어. 지금 오늘 이 정도 화엄경 공부하는 사람은 이 자리는 지금 등각 부처님, 부처님 경계를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장애 없이 그런 역할이 돼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능력을 갖추는 부처님이 돼야 진짜로 그때부터 하고 싶어 하는 보살행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완벽한 보살행, 보현행을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부처님이 돼야 돼. 누가 높아요? 그것도 아직 한 달 내내 고민해봐도 대답이 없지요? 자, 이 열 가지 신통 중에 저때의 보현보살 마하살께서 모든 보살들에게 고해 말씀하시기를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이 열 가지 신통이 있으니 어떤 것이 열 가지가 되는가? 이것은 이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열 가지야. 그 중에 첫째는 요게 선지 타심지 신통이라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도 중에 타심통이요. 타심통. 타심통이라는 것은 뭐예요? 남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것. 이
이게 얼마나 뛰어난 능력일까? 여러분 자기 마음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마음 100% 알지 못하죠. 내 마음을 내가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힌가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더라. 그런데 남의 마음을 다 안다는 거, 이 남의 마음이 또 한두 개라야지 천이고 만이고, 한 사람 마음도 천갈래 만갈래니 그 마음까지 알려면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죠? 이게 이제 타심통인데, 타심이라고 할 때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남의 마음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엄청 많아요. 우리가 십류중생 할 때 그 숫자는 얼마나 될까? 십류중생 모든 여기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짐승까지 저기 천룡, 야차, 아수라 마음까지 다 안다 그랬어. 삼천 대천세계 중생심에 그 차별되는 것, 각각에 있는 마음을 전부 다 안다. 그 중생들이 착한 마음 가지고 있거나 넓은 마음 가지고 있나, 소견이 좁은 마음이든가, 이런 거 큰 대심, 소심, 생사를 따르는 순생사심, 배생사심, 뭐 이런 거, 또는 독각심, 보살심, 성문심, 영각심, 천심, 용심, 야차심, 건달바심, 아수라심, 가루라심, 사람 마음, 사람 아닌 비인심, 지옥심, 축생심, 연마왕처심, 이 세상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생, 중생은 다 알 수 있는 게 그게 타심통이에요. 대단하죠? 부처님 못 되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마왕 파순이 있죠? 옛날 듣기로 마왕 파순이도 오심통을 한대야. 부처님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저 루진통 빼고는 다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나중에 하원경 보면은 여러분이 알아. 마왕 파순이가 어떤 뛰어난 부처님의 뛰어난 보살인지. 그죠?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도 굉장한 보살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이렇게 한 측면만 보고 저놈 나쁜 놈, 그리고 끝까지 나쁜 놈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교도소 가봐요. 제지어서 거기 징역 사는 사람들이 얼굴 보면 다 선량해 보이고 총명해 보이고 그래. 예, 한번 실수로 그러고 와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보살행으로 교도소 왔는지 타심통을 해서 그 사람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면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앉아있어도 내가 일하고 멀리 있으면 안 보일 것 같아도 다 보여 저 뒤에. 이런 모든 일체 중생의 마음을, 이 마음 중생심 차별이라는 것은 마음이 각각이라는 뜻이거든. 그것을 다 안다. 이것이 이제 타심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예 천안지 신통이라. 그 무예란 말이 모든 신통력이 아까 말했듯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무예,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으려면 모든 것이 청정해야 돼. 그래서 걸림이 없으니까 자유자재하고, 자유자재하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지 신통이란 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안통이야. 천안통은 뭐예요? 걸림이 없이 모든 걸 본다, 이런 거예요. 모든 걸 본다. 그러니까 보는 범주는 얼마나 될까? 보는 범주는 여기에 천안통이 이 과거도 보고 미래도 봐요. 그런데 이걸 둘로 나눠서 하나는 통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명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그게 그거예요. 통이라고 말할 때는 총체적으로 안다 그런 뜻이고, 명이라고 할 때는 세세한 것까지 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숙명통에 이 사람 과거 숙명사를 알아. 과거지사를 다. 과거에 어떻게 살고 어떤 이름으로 어떤 성으로 누구 아들로 살았다 그렇게 다 아는데, 그거를 명자를 해서 통 안 하고 명 그러면은 뭐냐면은, 요거 이제 옛날 불교 학자들이 대단한 연구를 많이 했어. 명 그것은
어떤 인연으로 그 집안에 태어나서 어떻게 해서 거기서 몇 년을 살고 다음 죽었다가 어디에 태어나서 또 거기서 무슨 이름으로 무슨 행세로 해서 얼마만큼 살았다 이렇게까지 세세히 안다. 무슨 행업으로 무슨 인연으로 그렇게 됐다는 원인까지도 안다. 이게 같은 얘기지. 천안통은 그것을 눈으로 이렇게 눈앞에 보듯이 현전하는 걸 보듯이 다 보는 거예요. 천안통은 이제 경전에서 이렇게 나와. 과거 불가설 불갈설 불참 미진수 세계 일체 중생의 그 과거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하는데 요 책하고 우리 이 과장이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다. 두 번째가 숙주지통으로 해놓은 거 아닌가? 숙주지통은 숙명통인데 숙명통은 과거설을 아는 거고 천안통도 과거와 미래를 다 아는 거예요. 숙명통이라는 것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 또는 아까 얘기대로 어떠한 공덕으로 여기서 죽어가지고 어느 나라에 태어날 것이다 거기서 얼마만큼 수명을 가지고 살 것이다 이런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아는 것들 요거를 한 대 뭐 읽어주려고 했더니 불자야 보살 마살이 무예함으로써 걸림이 없음으로써 청정하기 때문에 천안이 열리는 지혜의 신통이다. 이것은 이제 경전이 이렇게 나와요. 무량한 불가설 불가설 불찰 미진수 세계 가운데의 그 중생들의 4차 생피 여기서 죽고 저기서 태어나는 것 선치 악취 좋은 곳에 태어나고 나쁜 곳에 태어나는 것 복상으로 태어났느냐 죄상이 있느냐 혹은 이쁘게 태어났느냐 밉게 태어났느냐 혹은 청정한 사람인가 이런 풍류의 모든 끝없는 중생들을 다 보는 것 이것이 이제 천안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타심통할 때 이 모든 십류 중생들 천룡약차 뭐 하늘대중이고 용우대중이고 건달바 대중들 이런 인비인 그 다음에 뭐 소중 대중 이런 이들의 모든 그 죽고 태어나고 하는 그 일대사들을 소위 무예안으로서 걸림없는 눈으로서 다 분명히 본다. 이것은 이제 천안통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숙명통. 숙명통은 뭐냐? 불자야 보살 마살이 숙주 수념지통이라 이것은 수념이라고 해서 생각념자인데 생각 따라서 알아가는 지혜의 신통이야. 사람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전부 이제 생각이 주인인데 과거에 어떤 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그 쌓은 공덕만큼의 과보로 그 다음에 어떤 생애에서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또 생명은, 수명은 몇 년만큼이라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런 걸 이제 다 아는 거예요. 능히 자신과 불가설, 불가설, 불찰, 미진수 세계 가운데 일체 중생들의 과거, 불가설, 불찰, 미진수 겁 동안에 있는 숙주지사를 다 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아는 거예요. 숙명통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이 숙주통, 과거에 머물었던 일들이라는 건 숙명통은 우리의 전생 일들, 그 전생의 전생 일들, 그런 것을 다 안다는 거지. 이 숙명통.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이 지금 공부한 실력으로 숙명통을 내가 얻었다, 이런 신통력을 얻었다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이 어쩔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전생에 뭐하고 뭐하고 살아서 나하고 관계가 뭐였다 하는 것이 다 보이거든? 지금 여러분이 가족을 이루고 있는 내 영감님, 내 마나님, 그 사람들이라고 서로 딱 보는 거야. 과거에 이 사람이 뭐하고 사는 것까지 다 보여. 현재 그 사람하고 내가 살 수 있겠어, 없겠어? 네? 내 모르게 살았던 과거 생각이 수십 생애가 다 한눈에 보였을 때 여러분 그 사람하고 살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그래도 살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살 사람은 살 거야. 자, 이거를 이제 바꿔 생각해 봐요. 이런 신통 능력이 나한테 얻어진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느냐 하는 얘기야. 그렇다면 역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행의 능력이 됐을 때 이런 능력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아셨지요? 여러분이 과거, 상대의 과거사를 너무나 명명백백히 알아버리면 그 사람하고 못 살아요. 내가 그거를 못 이기면.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이거 산다고 그랬지?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잘 눌러서 견뎌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나하고 살 때 지금 여 부부의 인연과 자식의 인연이라는 거 여러분이 속속수이 들어보면 참 해결망측한 게 많습니다. 금생에 제일 큰 빚쟁이가 누구라고요? 그놈이 어떤 원한관계로 나를 복수하려고 태어났는지 그것이 눈에 훤하니 보여봐. 하루라도 불안해서 당신 한 집에서 같이 살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뭘까? 진 미래제급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것을 다 아는 신통력이요. 미래제라는 것은 진 미래제라 끝없는 그 미래의 앞으로 이런 원인으로 뭐해서 뭐하고 살 거다.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내일은 또 이렇고 모레는 이럴 것이다. 다음 생 다음 그 후생 후생은 이럴 것이다 하는 것까지 다 아는 거. 이것도 천안통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제급을 다 아는 거. 응?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예, 미래제급을 다 하는 겁이라는 것은 세월이니까. 불자야 보살 마살이 진 미래제급 동안 일어났던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의 신통력. 이것은 뭐냐면은 불가설 불가설 불찰 미진수 세계 가운데 있는 겁, 세월이지. 그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일체 중생의 그 목숨이 맞춰지고 그런 게 태어났다 죽고 죽으면 다음 생을 받고 그런 것들이 계속 상속되잖아요. 이어진단 말이야. 이러는 업행의 과보, 그 가운데 착하게 살았고 뭐 악하게 살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아는 것, 이 천안통이야. 이것도 그게 눈에 훤하게 보여. 그런 도사 앞에서 여러분이 어저께 뭔지도 하고 와가지고 안 한 척 이라고 했다가는, 근데 그 사람이 모르고 넘어간 수 있지만 알고 탁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알고 넘어가는 게 뭔 줄 알아요? 이 다음 품에 나온 십인품이라고 하는 그, 오늘 그것까지 지금 해고 넘어가야 되겠어, 편이라니까. 십인품, 안다 소리인데 그 안다 소리를 한문이 묘한 거야. 그 참어린 자를 썼어. 그 여기 십인품 마저 생각난 김에 설해주고 갈까? 참어린 자라는 게 한문이 뭐예요? 여러분 참는다는 게 대충 애들이 불장난을, 철없어서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을 참아서 딱 기다리면 여러분 속으로 이러죠. 그래, 그렇게 크는 거다. 그런데 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세상 경험을 해보면 그때는 네가 알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었던 것인 줄을. 그러고 이라고 지켜봐주지요. 그게 인이라, 그게 인. 그래서 참으린 자를 썼어. 그게 안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알아. 때가 되면 네가 그 자리를 다
알 것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스님은 이 인자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해, 인가, 인해, 안다. 알고 인가, 인가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속 마음속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옛날 공부하는 스님들이 내 공부가 얼마만큼 됐는가 그러면 선배 공부가 됐던 어른에게 조사 스승에게 가서 인가를 받아야 그 공부가 입증이 돼. 네가 공부를 잘했다. 그게 인가야. 받아들여줘. 아는 사람이. 그게 이 인자를 써. 인해 인지 인해 인가해서 곧 지조관달이라 이렇게 했는데 지혜로 비추어서 관찰하고 통달한 것 이것을 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참을인자를 쓰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완전히 알고 내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이 십인품이라고 하는 열 가지인데 결국은 그것도 무엇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느냐. 일체 제법을. 일체 제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무생법인으로. 거기에 이제 무생법인이 나와요. 무생법인은 팔치부동지보살이 얻는 능력이지요. 무생법인이라면 뭔 말이냐면 생과 멸이 없는 법을 아는 거야. 그 법은 뭘까? 우리 우주 법계의 법이야. 이 세상 일체법이 이 우주가 이 법계가 생멸이 없는 법이야. 그거를 알아. 그래서 그 법은 뒤에 뭐라고 나냐? 예를 들면 소리와 같고 메아리와 같고 꿈과 같고 구름과 같고 거품과 같고 금강경에도 여로 여겨져 이슬과 같고 그게 본래 없는 거야. 헛거야. 그림자와 같고 그걸 열 가지로 얘기해놨어. 그 대표적인 게 무생법이야. 생멸이 없는 법을 얘기해놨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십정이라는 것, 십통이라는 것, 십인이라는 것 이 세상 법을 완벽히 이렇구나 하는 그 실제를 알아버리는 거야. 실제 진실을. 누가? 제51등각 부처님의 능력이 그렇다 이런 얘기. 그렇게 알고 났기 때문에 그 세상에 속지 않고 그 세상을 바로 보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중생이 무엇을 원하는가? 저 중생이 원하는데 무엇을 해줘야 저 중생이 바로 이 길을 벗어나지 않고 올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방편을 제시하고 끝없이 주야장창 노력을 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 행위가 보현행이라. 그래서 이 사바세계, 이 우주 법계의 화려한 장엄은 대방강이라는 우주가 화엄이라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장엄된 과정은 깨달음이라는 부처님이라고 그랬죠. 그 과정을 거친 보현행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바세계가 불국 정토가 돼가는 것은 이 사바세계가 보현행으로 꽉 차 있을 때 그게 정토가 되는 거예요. 그 보현행은 뭐라고요? 모든 일을 위해서 모든 이들을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보살행을 하고 있는 행업 그 자체가 보현행이.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계에서 그 역할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런 일을 잊어버릴까봐 억념 항상 기억하고 놓치지 않고 새롭게 새롭게 기억해. 무엇을? 부처님이 걸어갔던 일생의 표본을 딱 지표로 삼아서 잊지 않고 이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했노라. 이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극복했노라. 그것을 사표로 놔두고 늘 점검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보살해. 이게 부처님의 행위고. 무예청정 천이지시통 이건 이제 천이통이요. 귀가 자유자재하다는 것. 어디에 있든지 무슨 얘기든지 다 들을 수 있어. 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이 천이통이 열려서 자유자재하는 보살의 특기 있는 보살이 누구지요? 생각이 얼마 안 나? 관세음 보살. 관세음,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어준다. 이게 천이통이 돼서. 그래서 능엄경에는 이 눈은 요 뒤에 조금 못 본데 앞에만 보고, 그런데 귀는 사통 오달에서 360도를 다 봐. 그래서 공덕이 1200공덕이라 그래. 관세음 보살 공덕. 여기 앉아있으면 뒷꼭지에서 뭐 한 소리 하는 것도 듣잖아, 여러분. 고개 안 둘러도. 눈은 고개 둘러야 보지만. 이게 관세음 보살 같은 분이 이제 천이통 주특기 보살이야.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 원하고자 하는 것. 어디 가서 한이 맺혀서 내가 말은 못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한다고 하는데 이놈의 세상은 왜 이렇게 내가 보기 이렇게 지지리도 없느냐 그러고 한강 난간에 서가지고 마지막 생각을 탁 하고 푸념을 할 때 등어리에서 부처님이 톡톡 아야 네가 여기까지 왔느냐 그 부드러운 등어리 한번 다수 끓여주는 소리에 탁 돌아서서 여기까지 채워올랐던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지고 돌아 그 다음부터 사는 세상 사는 게 그냥 그렇게 가볍고 마치 세상사 여기만 간당간당 하면은 될 것 같이 노력을 수십 명이 달라들어서 그 바늘구멍 한 귀를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 중에 능력 있고 복 많이 진 사람이 하나가 딱 통하고 나머지 그냥 우수수 떨어지잖아. 이제는 나이도 다 돼서 더 이상 승진할 것도 없고 그날 저녁에 가까운 사람하고 만나서 소주 한잔 탁 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편한 것을 놓아버렸다. 놓아버렸다. 이렇게 놓아버리면 그렇게 편한 것을 왜 그렇게 그 바늘구멍을 뚫고 가고 그러기 위해서 친구도 안면 몰수하고 같이 경쟁에 있던 선후배 상관없이 짓밟고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했던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결정이 난 뒤에 아이고 시험 보고 나니까 나는 편하네. 그러듯이 그 과정을 이렇게 한 과정 거치고 나면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알면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도 편안해질 수 있는데 왜 알면서도 굳이 굳이 그 강을 내 발로 건너가겠다라고 가서 빠지고 죽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걸 안 믿죠?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래서 신이 공동모라 믿음이 없으면은 이거는 세상사 아무리 진리의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초발심시 편정과 그 마음이 곧 부처라고 언젠가는 꾸준히 그 길로 가서 성공을 하고 말지. 이 세상 모든 일들을 다 들을 수 있는 능력, 신통력. 여섯 번째가 뭐예요? 무체성, 무동작, 왕일체 불자지 신통이라. 체성. 자체의 어떤 성품에 그 뛰어난 것들이 없는데 특성이 없는데 또는 그 동작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일체 불찰 세계를 다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갈 수 있는 그게 뭐죠? 신족통에 해당돼 몸뚱이. 아까 얘기한 것 보리수화에 앉아 있으면서도 저 도리천 세계도 가고 도솔천에도 가셔서 법문하고 오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나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런 능력은 생겨. 우리 저 한국 역사에도 큰 스님들 뭐 스님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역사에 기록이 안 된 사람 있어도 여기 우리 지역에 진묵대사 같은 분도 우리가 이 해안이 열리고 천이통이 되고 천안통이 되면은요 아까 얘기대로 도솔천에서 오늘 예를 들어서 미륵부처님 오늘 법문하신 날이라고 하더라 아니면 다음 어떤 보살님 거기서 법문하신 날이라고 하더라 그러면은 잠깐 다녀가는 거야. 그 사바세계 있는 몸뚱이 우주에 가면 우주복을 입듯이 몸뚱이 잠깐 법당에 놔두고 나 기도하니까 이놈들아 엿보지 마라 그러고 문장고 놓고 도솔천 가서 법문 한 시간 보고 듣고 왔는데 아 이놈들 와다 보니까는 내 몸뚱이 그냥 죽었다고 화장해서 뿌려버리고 없더란 말이야. 응? 그게 왜 그랬는지 알아? 이렇게 능력 있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께 경을 보다가도 저녁에 이거 아무리 책을 보고 사전을 보고 이경전 저경 다 집어와도 알 수가 없을 때 이걸 알만한 미륵부처님한테 가서 물으러 가려고 도솔천에 잠깐 다녀왔는데 아 그냥 그 순간을 누가 모르고
뭐라겠어요? 여기 400년이 도솔천 하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갔다 왔는데 여기서는 그냥 한 석 달 지나놓으니까 송장을 석 달 동안 놔둘 수가 있나? 이쪽에서 숨 끊어진 지 오랜 줄 알고 그냥 법당문 큰 스님, 큰 스님하고 한 달 내내 불러도 대답 없으니까 아이고, 와서빈 돌아가셨네. 그러고 그냥 화장해버린 거지. 그 몸뚱이가 없어져서 에이, 할 수 없구나. 그러고 그 몸뚱이 없으니까 달마스님 같이 어디 다른 몸뚱이라도 하나, 못난 신선 몸뚱이라도 받아서 갈 수 있었는가 몰라. 그 이 중에 그 진묵스님이 있는지 모르지. 아는 사람은 웃는 사람 중에 하나 있을란가. 이래. 여러분, 이 정도 세계 되면 세상이 참 마음대로 자유자재. 이런 세계에서 살아보라고, 이런 세계. 오늘 이후로. 이제까지는 몰라서 못 살았지, 능력은 충분한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3000년 전에 100년 살라고 오셨다가 80년만 살고 가셨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도솔천에서 그때 뭔 일이 있었는지. 자기들끼리 아침이라고 잡숫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일하고 다담을 하다가, 아니 석가보살이 안 보이네, 어디 가셨네. 그런 게 곁에서, 아, 그 양반 아마 저 사바세계 잠깐 뭐 볼일에서 갔을까, 아마 오실 때 됐는데, 아, 저기 오시네. 한나절도 안 되는 세계를 사바세계로 왔다 가신 거야. 거기서는 계산해봐요. 400년을 24시간에서 4분지 1 하면 100년인데 100년 4분지 1이면 6시간, 6시간도 못 살고 가신 거예요. 그랬죠? 그러니까 6시간 동안 그 자리 잠깐 비웠어. 오전에 갔다 점심때 되니까 오신 거야. 그 어른을 우리는 80년 동안 보고 있었어. 세상 멋지지 않아요? 그런 세계들 잘 살자고, 이제. 그런 세계. 이때까지 애들한테 끄달리면서 손주들까지 그냥 똥 싸고 오줌 싼 놈 치워주고 그러고 그렇게 갑갑하게 살지 말고. 집에 가거든 그질 하시면 여기서만 살아, 그냥 여기서만. 가지 말고. 부처님 세계, 부처님 집에만 딱 있으면 시비할 놈 하나도 없잖아요. 빽이 커가지고. 여기 가만히 있으면서도 가고 싶은데 다 필요한 자리 가서 할 일 다 하고 계시는 것. 이게 이제 신족통이야. 선, 분별, 일체, 언사지, 신통. 이거는 이제 사람 말을 잘 분별하는 것. 나쁜 놈 말, 욕하는 말도 분별하고. 근데 이것도 천의통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법문을 잘 청해 듣는 것. 성인의 법문을 듣고 있지 않는 것도 이것도 이제 천의통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서 나쁜 놈 욕하는 것도 저 구석에서 살짝 소근거리면서 욕하는 것도 다 들어. 이게 천의통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는 소리 들으면 자가 지금 어저녁부터 무슨 불만이 있구나. 아침 그 사람 말투 보면 알잖아. 어제 저녁 일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천의통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천안통, 천의통 좀 열렸을 거예요. 왜? 세상을 이만큼 살다 보면은 커오는 애들이 걸어온 길도 우리가 걸어온 길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보잖아. 아까 같이 10인 무생법인을 통해버리면은 세상 살을 다 알아. 그 인을. 야들이 이제 20살쯤 되면은 이런 거를 알 거고, 이놈도 한 50살에서 지 딸 자식 나보고 그놈 시집장가 보내보면은 알 것이다. 그러고 알고 있는 거. 그게 인이라, 인. 그렇게 세상을 아는 거. 무수 색신지 신통이라. 이거는, 이것도 신족통이야. 그런 게 색신을 놔둔다는 것은 생각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필요한 몸뚱이로 나타나 주는 거예요. 색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화신이지, 일종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 오실 때는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 몸뚱이를 받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색신이에요. 그게. 그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때 그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 몸뚱이 가지고는 그 일을 못해요. 여러분, 저 청소부 청소하는데 일 도와준다고 그 신사복 촥 넥타이까지 메고 가가지고 일 도와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을 받아주겠어? 그 옷 입고 일을 할 수 있겠어? 그죠? 그게 현장에 어울리는 몸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일을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색신이야. 화연색신이라. 그래서 그것을 시현이라고 그래. 일부러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족통에 해당이 되겠지요. 이쪽 저쪽 자유자재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자, 9번 일체법
일체 법을 아는 지혜 신통이라 뭐 일체 법이라는 게 뭐 아까 말하는 우주의 전체 법계를 안다. 이 법계를 아는데 이 법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신통력을 우리가 누진통이라고 그래. 누진 셀 루자 다할 진짜. 근데 셀 루자는 우리가 뭘로 생기냐면 이걸 번뇌라고 그래요. 그래서 번뇌가 다 했다. 일체 법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통달해버렸다 소리는 일체 법에 자유자재하다. 일체 법에 장애받는 그 번뇌를 다 소멸시켜버렸어. 이것을 루진통이라. 부처님이 되면은 이런 경지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것도 누진통이거든. 일체 법이 멸진하는 삼매에 들었다. 그런 신통. 그러니까 이걸 멸진정에 들었다고 그래. 여러분 들어봤죠? 멸진정. 모든 것이 멸에 없어지고 고요해버린 그 삼매에 들어가는 거. 이것은 번뇌가 다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될까? 번뇌가 다 한 줄만 아는 것은 앞에 일체 법지신통이라고 억지로 구별을 하고, 그래서 그 번뇌가 다 한 줄을 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혜 해자를 써서 지혜의 신통이야. 그런데 멸진정에 들었다. 일체 법이 멸진한 삼매에 들었다라고 하는 신통력은 이건 선정이야. 그래서 이 구는 지혜의 해고, 십은 정이라. 이것을 그래서 열 번째는 멸진정이라고 그러고, 아홉 번째를 누진해라고 그래. 누진통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멸진정은 이제는 번뇌가 다 해서 모든 내 방해할 만한 것은 티끌도 없어서 고요하게 삼매에 들어있는 거야. 지금 우리 덕유산 뒷산에 내가 이러고 포행해서 가면은 멸진정에 들어있는 각가지 이 나한들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달에 가다가 내가 심술 굳게 얼굴 삐쭉 내밀고 있는 그 나한님을 탁 깔고 앉았지. 에이 냄새나는 데를 어디다가 대고 그러냐고 치우라고. 아니 시원하고 좋은데 아주 앉기 좋은 바위 덩어리 같은 게 있잖아. 이런 게 다 멸진정이 들어있는 나님들이야. 왜? 아이고 당신들 해놓은 공부로 세상 사람들여 제도하러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싫어 저거 하는 꼴이 내가 배운 거 세상을 아는 진리하고 정반대로 움직이니까 아이고 내가 뭔 짓을 해서 저렇게 하고 사나. 에라 잠이나 자자. 나중에 부처님 또 새로운 세상 미륵 부처님 올 때까지 잠이나 자자 그러고 그때 이제 바위가 돼가지고 있고 그러다가도 이제 심심하면 때가 돼가지고 그것이 부서져서 참나무도 되고 밤나무도 되고 그래서 100년 400년 되는 참 소나무도 됐다가 아이고 그것도 지겨웠고 아직도 부처님 오시려면 한창 멀었네 싶어서 또 이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밤나무가 돼볼까? 그것도 지겨우면 텃밭에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하고 노는가 보려고 상추도 대보고 배추도 대보고 이게 그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의 경계야 경계. 이 공부가 된 사람들. 지금까지 말하는 이 십통이라고 하는 이 신통력이 그 경계의 능력이 능력의 경계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미리 땡겨서 말한 십인, 결국은 세상 법은 모든 것이 생멸이 없는 법이고 모든 것은 그림자와 같은 거고 일체 제법은 메아리하고 같은 거, 아까 같은 거 그런 얘기들. 이게 이제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이제 인정을 해. 완벽히 내 것이 된 거야. 그게 이게 등각 부처님의 경계예요. 등각과 묘각의 부처님 차이는 뭐냐면 자, 앞으로도 이제 등각이 앞으로 저기 수량품 저 위에 한 이세간품 밑, 저 열의 출연품 밑에까지는 등각 저 부처님의 경계를 얘기하는데 등각과 묘각 부처님의 차이는 등각은 이렇게 점차적으로 초지, 이지, 십지
그 다음에 등각 이렇게 해서 보살 인행을 차근차근 공부 수행해서 얻어진 결과, 과이라, 과이. 결과의 과보로 얻어진 지이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되는 과정, 그 부처님이 된 경계의 지이고, 묘각은 뭐냐면은, 원래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본래 갖고 있는 부처님 자체야. 그 자리를. 그게 묘각 자리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수행을 해서 얻어진 과의가 아니고, 우리 법신불 부처님이 뭐예요? 비로자나 부처님이죠?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신체라. 이게 묘각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불성의 그 자리, 그 모습을 묘각의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가보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 내가 갔던 거고, 원래 우리가 몇 생을 아승지 세계를 이렇게 살았다라고 해서 목적지에 딱 해서 성취를 하고 보니까 원래 그 자리에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숱한 삼 아승지급을. 아승지란 말이 굉장히 오랜 세월을 말하죠. 그게 이제 한문으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아자는 없을 무자고 승지는 숫자 할 때 숫자라. 무수야. 그래서 아승지는 무수, 수가 없다, 끝없다 이런 뜻이야. 그걸 표현하자니까 인도 사람들이 숫자로 얘기 안 하고 3년마다 저 도리천에서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입고 이 천사가 내려와서 3년에 그 한 바퀴 돌고 가는 거야. 세 바퀴는 돌았을 거예요. 한 바퀴 돌게 해서 3년이 왔는데 그 돌이 다 달아. 우리 전북 불교 해관만 한 돌일 거야. 적어도 이런 돌이 다 그 잠자리 날개 같은 옷깃에 스쳐서 달아진 세월을 아승지급이다 그러잖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승지란 말은 굳이 번역하자면 무수라. 무수의 시간이. 이렇게 수행을 해서 점차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는 그 능력이 이제 생겨가는 거예요. 점차. 그래서 그런 능력이 완벽하니 내 것이 됐을 때, 그런 정도 되니까 부처님이 직위를 줘서, 보직보살이라 그래서 직위를 줘서 이제 각기 가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늘 얘기했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도솔천에서 이번에는 우리 석가보살이 가서 사바세계에서 한번 제도를 하고 오실 때가 됐구나 해서 그 인가로 다녀가신 거고, 그것도 거기서 한나절 잠깐 다녀가신 거잖아. 그 다음에는 미리 예고를 해놨잖아요. 미륵 부처님이 언제 때가 되면 오실 거라고. 우리는 지금 몇억 년을 기다려야 될지 눈이 빠지지만은 당신들은 여유 만만해. 때가 되면 금방 휙 왔다가. 왜? 걱정 안 하는 것이 그동안에 내가 갈 때까지 저 사람들이 뭐 잘못될까 그 걱정 안 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당신하고 같이 발심해가지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미리미리 가가지고 다 같이 역할하느라고 여기 지금 다 와 있거든. 여러분들이 그런 게 걱정 안 해. 세상이 무너질 것 같다고 세상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래도 전혀 두려워할 일이 없어. 때가 되면 자기 본성을 다 알아채서 지 역할을 다 할 것이다. 그걸 인지하고 있어. 그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데 언제 보여주려고 그렇게 애끼고 죽을 때 가서 다 우짤라고 부지런히 써먹기 바래요. 예? 대법성 보살님, 그거 보면서 귀는 열어놨지요? 예, 써먹으라고. 써먹어. 부지런히. 몇 년 살지 알아? 부지런히 써먹고 가. 그, 내가 보니까 돈 많이 번 사람들 벌 줄만 알지 써먹을 줄 몰라가지고 그냥 어디 쟁여놓고 누구 밥 한 그릇 사준당 해놓고 이 밥 맛있다고 설렁탕 한 그릇 사주고 이러고 가고 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일인데 좀 더 큰 데다고 잘 쓰는 방법을 이라고 연구를 해가지고 남한테 묻기도 해서 어디 돈 좀 제대로 쓸 데 없는가 그러고 뒷사람한테 좀 물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것이 제일 잘 쓰는 거다 그러거든. 그 사람 줘.
그래서 잘 살펴서 자기 능력을 잘 쓰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쓰면은, 사회법에서는 쓰면은 쓰는 것만큼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손해를 보지요? 그런데 이 공덕 과격표에 보면 뭐라겠어요? 덜어내서 쓰는 것만큼 10배, 3배가 그게 막 불어가지고 더 통장이 적금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법을 지금 잘 못 믿나 봐, 아직. 예. 실감이 안 하는가 봐. 근데 간혹 이 중에도 내가 몇 사람 알고 있는데 그런 실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탁 털어서 줬는데 그게 10곱, 20곱으로 막 들어오는 거. 그 여러분 이제 눈치를 잘 못 채서 그래. 여러분 주의해야 돼. 눈에 보인 것만 막 내 통장 숫자 똥글뱅이 올라간 것만 여러분이 늘어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덜어내봐. 덜어내면은 그 빈자리를 엄청난 것이 들어와 있다. 그걸 보는 눈을 훈련을 하라고 이렇게 법문을 하고 경을 읽어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좀 일찍 와서 그런가 매일 이렇게 기도 끝에 반야신경하고 법성계를 하시던데 세상에 부처님 경전 내용 중에 핵심으로 잘라놓은 게 반야신경 법성계에 말고 뭐가 있어? 반야신경 기가 막힌 어른되는 관문이고 여러분 법성계를 뭘 주련 말인지 알죠? 이 화엄경의 핵심을 해놓은 말이에요. 이사명연이라는 경계는 이와 현상, 이치와 현상이라는 걸 보통으로는 모른다. 적어도 보현보살이나 문수보살 정도 부처님 경지 돼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잘 따라 해봐.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구요. 궁자실제 중도상이란 말이 뭔 말이야? 이거 어디 편파적으로 굴리지 말고 항상 중도에다가 놔두고 생각을 그렇게 그 자리 중도에 얹혀놓고 세상을 보란 말이야. 그러면은 세상이 제대로 보일 것이다. 그 자리에서 보니까 그때 구례부동 옛날부터 부처님 새로 오셨는가 했더니 여전히 앉아가신 그대로 그대로 계시던 부처님이었어. 우리가 다 옛날 그 친구들이었고 그 도반들이었고 한 부처님 밑에서 공부하다가 자기는 저리 돌아와 나는 이리 갔다 와서 만나세요. 그래서 중간에 여러 번 지나쳐서 만나고 그리고 오늘 또 여기서 만나고 오늘 돌아가거든 옛날 만나서 내일 모레 또 만나고 내년에 또 만나고 내후년에 또 만나고 죽거든 저승 가서 또 만나고 어디 안 가 보던 사람이 또 보지.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어. 여기서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좋다 그러면 그 생각 하나 품어서 그걸 또 몇 생 같이 어우러지는 거야. 앤수 같은 앤수 같은 영감 할 맛이라 할지라도 그놈 앤수 같은 마음 때문에 몇 생 만나고 또 좋을 때는 좋아서 좋다고 해서 몇 생 만나고 그렇게 저렇게 만나다 보니 수천생 만생이 돌고 돌아서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고 자식이 손자 되고 손자가 할애비 되고 이렇게 얽혀 사는데 어째서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울타리 탁 철조망으로 쳐놓고 못 넘어가다 얘기하겠었고 그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10정품, 10통품, 10인품까지 다 마친 거예요. 예. 왜냐하면 부처님 세계는 이렇게 간단해. 이 중생 세계가 복잡하지 부처님 세계는 그냥 전부 사통오달로 툭 터져가지고 법문도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귀를 알아듣는 여러분이 다 또 그 능력이 있는 부처님이라 나서 얼마나 수월해. 이렇게만 되면 세상사 걱정할 일 하나 없어. 오늘 이후로는 이렇게 사통오달하는 그런 부처님 세계에서 삽시다.